지금 시간 8시 저희는 사이판 슈가독에 와 있습니다. 여기 어제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오늘 또 바로 여기서 이제 다이빙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에서 온 스쿠버 다이버 두 명 그 다음에 저희 친구들과 함께 다이빙을 나가려고 합니다. 가시죠. Good morning. Good morning. Morning. Good morning.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곰방아. 곰방아 맞아? 반갑습니다. 곤니치와. 응, 아침에 하는 거랑. Good morning. 아, 예, 곤니치와. 곰방아. Good evening. Good evening. 아. 아. 곤니치와. 시원하오씨. 요로시쿠. 요로시쿠 오네다이. 아, 레몬. 아, 땡큐. 땡큐. 이거 그거 다 스파이시 소스. 아. Thank you so much. Try, try. 이런 거. 응. Try, try now. For lips. Spicy. Thank you. 이거 마리나가 매운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또 저희 친구 작은 레리가 이렇게 또 준비해 줬어요. 와우. Thank you, Larry. You like my watch? I like your watch. 예전에 저희가 사이판에 잠깐 들렀을 때 스콜피온이라는 브랜드의 시계 광고 영상을 찍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스콜피온에서 사이판 현지 친구들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많이 도와줬다고 감사의 인사로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해온 포장지에 시계를 넣어서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선물을 주려고 해요. 이거는 레리라는 친구한테 줄 생각이고 요거는 JJ라는 친구한테 줄 생각이거든요. 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까요? 네. 레리, JJ. This is for you, JJ. Merry Christmas. Waterproof, which means this day you print plenty of pictures. 어, 잘 어울린다. JJ가 오, 하얀색. You look like a gangster. Yeah. Oh, you like my watch? I like your watch. 야, 바다 진짜 잔잔하다. 여기 슈가독 앞쪽은 물이 엄청 완만하고 저쪽이 저 독 있는데 가도 허리깨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여기서 물놀이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저 앞쪽으로 보면은 구명조끼들이 엄청 걸려 있는데 그거는 공용 구명조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바다는 어떨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 슈가독 앞쪽에 여기 지금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이런데도 자세히 보면은 가오리들이나 이글레이들이 엄청 지나다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웃리프로 갈 것 같아서 이글레이를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니 오늘 뭐 제일 보고 싶어요? 이글레이야. 오늘 이글레이 보고 싶어요. 이글레이 가족. 와, 물 진짜 맑다. 그냥 여기만 뛰어들어도 재밌겠다.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이글레이? 이글레이. 이글레이 있어? 어. 지나갔나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우와. 바다도 되게 잔잔하고 물 색깔도 좋고 와 진짜 기대됩니다. 우! 이게 여기 지금 모래바닥이 다 보이는데 이게 10m가 넘어요. 이 아기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페인 보물선이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아기간에서 암초에 걸려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다시 먼 바다로 나왔는데 그 먼 바다에서 가라앉아서 지금도 저기 보이는 좀 어둡나? 저기 보이는 티니안 섬이랑 이쪽에 사이판 섬 사이에 이 해협에 스페인 보물선이 그대로 잠들어 있고 거기 엄청난 금어와 보물들이 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쿠버 하는 친구들이 오면은 보물섬 찾으러 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보물섬 가라앉아 있는 저 사이 바다 깊이가 거의 한 킬로미터 다닐 거 무지 깊어요. 엄청 깊을 거예요.
여기 문어도 보기 쉽고 이글레이도 종종 보기도 하고 물속에서 볼만한 생물들도 많은 되게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어제 새로운 수트를 하나 샀어요. 뭐 수트라기보다는 그냥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조끼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수트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고 수트 언제 만들 거예요, 알레한드로 마리나 버전 보고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자체 버전을 만들면서 좀 다양한 걸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제 새로운 조끼를 입고 다이빙을 할 예정이고, 또 요거와 함께 여러분들께 여행의 묘미, 여행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아기간에서 원다이빙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준비됐어요? 나 먼저? 응, 찍어줄게. 미끄러진 거 같은데? 미끄러진 거 아니야? 맞아. 와 진짜 시야도 좋고 오늘은 바람도 없고 날씨도 좋고 조류도 없어요. 와 진짜 좋다. 네, 저희는 첫 번째 다이빙을 마치고 아이스크림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은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조금 깊은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또 많은 거북이랑 이글레이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갔던 아기간에서는 바라쿠다들, 야 또 사이파에서 정말 오랜만에 또 바라쿠다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처음에 엊그저께 왔을 때는 첫 다이빙 때 바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잠잠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되게 바다도 잔잔하고 파도도 없고 정말 좋네요. 그래서 지금 구름에 해가 살짝 가려가지고 조금 어둡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은 물에서 올라왔을 때 조금 춥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해가 뜨고 체온을 좀 올리고 다시 두 번째 다이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님 천천히 준비하시죠.
아, 저희 다이빙 마시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와, 재밌었다. 마리아님, 오늘 뭐가 제일 인상 깊어요? 아, 오늘은 솔직히 바람 때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가까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총알 느낌 있잖아요. 총알이 다 모여 있는 거. 그 느낌을 잘 찍었어요. 너무 나도, 뿌듯해요. 그래서 나도 바라쿠다가 제일 인상 깊었어 오늘은. 맞아, 미안하다 맞아. 거북아, 미안하다 이글레이야. 거북이도 정면에서 봐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있는 대로 꼭 우리 있는 대로 와가지고 숨 쉬려고. 너무 귀여웠어. 아, 진짜 재밌다. 일단 짐 좀 정리합시다 가서. 네. 저희는 다이빙을 마치고 이제 육지로 돌아왔는데요.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 일단 저희 애플워치 그 오션익 플러스 앱 결제 없이 스노클링 모드로 사용해 봤는데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한 편을 뽑아서 제 오션익 플러스 앱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새로운 수트를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이게 뭐 사실 수트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그냥 조끼였는데 그냥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다이빙 용품을 사는 데 있어서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사는 게 가장 싸긴 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싸고 가장 물건도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판 도착해가지고 여기 사이판에 아쿠아 커넥션이라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다이빙 장비 샵 겸 다이빙 샵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해외 나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최저가 일일이 막 따져보고 이 모델이 얼마니 뭐 가지고 있니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마음에 들 때는 흔쾌하게 하나씩 사는 것도 저는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득템을 했을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단종된 물건이라든지 혹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오래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고 나서 집에 가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아,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싸네 마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산 모델을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를 해보지 않길 권해드리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 물건 자체에도 스토리가 남게 되거든요. 아 맞아, 이거 예전에 우리 사이판에서 샀었지. 아 이거는 우리가 태국에서 샀었지. 그 샀을 때 에피소드, 샀을 때 벌어졌던 일들, 그날의 기억들, 그 소중한 추억들이 그 물건과 함께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해외여행 하실 때 가끔은 무턱대고 한두 개씩 질러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나요 마리나님? 동의하죠. 동의하나요? 네. 마리나님도 지금 쇼핑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네. 쇼핑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리나님 쇼핑하러 가죠. 가시죠. 갑시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